2021년 벤츠의 새로운 전기차 모델 EQA와 현재 가장 핫한 국산 전기차 모델 아이오닉5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EQA는 같은 브랜드인 벤츠 GLA 모델과 비슷한 사이즈의 준중형 SUV 모델인데요. 비슷한 사이즈의 국내 전기차 모델로는 아이오닉5가 있습니다. 브랜드 비교로는 제네시스와 비교를 해보는 것이 좋겠지만 제네시스의 전기차 GV60은 아직 알려진 정보가 없어 현대 아이오닉5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크기로 비교를 했을 때 전고를 제외하고는 아이오닉5가 조금 더 큽니다. 쉽게 비교를 해드리자면 기아 니로 하이브리드보다 크고 투싼보다 조금 작은 크기라고 보면 되겠네요. 특히 아이오닉5의 휠베이스는 팰리세이드보다 긴 3m로 EQA보다 약 27cm나 길기 때문에 보다 여유로운 실내 공간을 갖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벤츠 EQA의 해외 판매가는 약 4만 파운드, 한화로 약 6,400만 원에 팔고 있으며 아이오닉5의 판매가는 최저 5,200만 원에서 5,700만 원에 책정돼 있습니다.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한 거리는 아이오닉 약 410km, 벤츠 EQA 약 426km로 벤츠 EQA의 주행 거리가 약 4% 더 높습니다. 하지만 모터 최대 출력은 아이오닉이 160kW, EQA 140kW로 출력에서는 아이오닉이 약 12% 높은 수치를 보이네요. 현재 벤츠 EQA의 국내 출시 여부는 미정이지만 지난 EQC의 부진을 이겨내고 전기차 시장에서의 자존심을 다시 세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